말씀을 받겠습니다. 전도서 5장에서는 참된 예배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참된 행복에 대한 비결이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참된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참된 행복의 비결을 솔로몬이 말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38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합니다.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데 계속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 헛되다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전도서 5장에 들어와서는 예배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제가 이상하게 이런 게 주제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예배에 관해서 그래서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헛되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봤더니 결국에 남는 거는 행복이 없었고 헛된 것뿐이었다. 그겁니다. 웃음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세상의 즐거움도 그렇고 사업을 성공해봤자 그것도 그렇고 아무리 의리의리한 큰 집에 들어가 살아도 그렇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얻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면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5장에 들어와서는 또 하나의 헛된 것을 지적하는데 그게 바로 헛된 예배입니다. 그 말은 모든 예배가 다 헛되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예배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가르쳐줍니다. You must worship right God. 참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우상 숭배자로 막 가득 찼어요. 그거는 솔로몬의 대실수였던 겁니다. 외국을 다니면서 외국의 가장 아름답다는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이 갖고 온 우상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허락을 한 겁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들끓었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이제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거였습니다.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You gotta worship right God.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God doesn't fit until God is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장소에 계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You must worship right God. 참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You must worship right God right way. 참된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다 예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맨날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안 받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이 마음이 담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예배였거든요. 이사야가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나를 멀리 떠났도다. 예배를 늘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괜찮은 예배로 보였을지 몰라도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에 마음도 없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만약 드리는 예배였다면 그거는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고 두 번째는 자기가 고안한 예배, 자기가 그냥 만든 예배예요. 가인의 제사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의 분향처럼 자기 멋대로 한다든가 사울왕의 예배처럼 자기 편한 대로 대충 후탁후탁 해치우는 그런 식의
예배는 곤란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you must worship right God.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right way. 참된 방법으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the right way worship. 이런 게 그게 대체 뭐냐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신가? 참된 예배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정도의 열정, 그 정도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정도의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란 living a life with respect. 그러니까 내가 경외함을 갖고 and devotion toward God, 하나님에 대한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가 그게 이제 예배거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에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절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It was a mobile sanctuary.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불리는 옛날에는 전화기 이게 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갖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모바일 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그 전화를 갖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건 성막이 바퀴 같은 게 달렸거나 하여튼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태버네클, 성막을 늘 이동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때 움직이지 않는 말 그대로 아주 펄머넌트한 성전을 지은 겁니다. 뭐 실은 아버지 다윗이 그런 성전을 짓고 싶어서 이미 계획을 오래전부터 했었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너는 전쟁에 너무 많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린 사람의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는 건 안 된다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신 것. 그래서 so the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fell to the son, Solomon. 솔로몬에게 이런 특권과 영광이 부여가 된 것. 그런데 이제 아버지 다윗이 워낙 성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잘 해주셨고 또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신앙으로 꽤 온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8만 3천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이 됐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7년 반이나 18만 3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7년 반 동안이나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이렇게 대단하고 아름다운 건물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건축 재료만 보더라도 라임스톤, 석회암이라든지 뭐 시더우드, 백향목이라든지 알리브우드, 뭐 이런 감람나무, 파인우드, 소나무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는 막 금으로 다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볼 때마다 It was a magnificent structure. 400년간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는데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다시 재건이 되긴 됐지만 AD 70년에 로마가 다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시나고기라고 그러고 크리스찬들은 성전을 철치라고 합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러니까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We gather together to study the word and we grow together in faith.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 이제 그걸 말하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은 worship 스타일이라든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든지 드레스 코드라든지 가운을 입는 거라든지 교회 안에 카페가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교회 스타일에 맞게 하면 되는 것. 특별히 정해진 스탠다드라는 게 없는 것. 지금 내가 목회가 무숙자들을 향해서 하는 목회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옷을 잘 입고 와야 되고 남자는 양복을 입고 이런 게 내 목회 대상에 따라 그게 다르다라는 것. 내가 지극히 서민들을 상대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양복 한 벌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교회 올 때 양복 입고 여자는 반드시 치마 입고 와야 됨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젊은 사람들이 태반인 교회인데 너무 딱딱하고 보수적이면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힘들어하죠. 시작할 때 종을 땡 세 번 정도 친 다음에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몸을 움직여서도 안 되고 지침 소리가 나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자세와 마음을 더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Man looks at the outer appearance.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But God looks at the heart.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올 때 아무거나 막 걸쳐 입고 뭐 신발 막 찍찍 끌고 교회 오라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외적인 것도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듯한 치장은 예배자로서 중요한 에티켓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를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임직식 때는 여자들은 꼭 한복을 입어야 된다. 교회들마다 마치 불문율처럼 남자는 양복이고 여자는 한복이고 이런 게 꼭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그렇지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렇게 입고 싶다면 기쁜 마음으로 잘 입고 오는 것.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The heart of worship이야.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게 솔로몬이 강조한 것. 내 발을 삼갈지어다. Guard your step. Keep your foot. And watch your step. 지금 아주 진지하게 솔로몬이 예배에 관해서 예배자는 어때야 되는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뜻이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첫째는 slow down. 그 다음에 contemplate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consider where you are going. 내가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인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이사이드로 오니까 좋은 게 주일 아침이 참 좋습니다. 이 동네가 워낙 인기가 좋은 동네라 주중에 밤이라든지 주말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늘 꽉 차 있어요. 막 식당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술집이 많다 보니까 식당이나 막 바알 같은데 먹으러 마시러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떠들고 막 신나서 막 음악 소리 막 들리고 people are rushing and 막 fast movement가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so peaceful. 그리고 정말 좋은 건 주일 아침엔 이 동네 전체가 우리 파킹장인 것. 그러니까 slow down. 파킹장 찾느라고 눈을 부릅뜨고 급한 마음으로 올 것도 없잖아요. 편한 마음으로. 그러나 깊은 생각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와서는 조용히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런 다음에
용서받은 그 느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 기쁨으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면 안 되고 급하게 뛰어오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성 사역부에게 좀 미안한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와서 밥도 눌러야 되고 음식도 뜨겁게 달궈놔야 되고 또 손볼 일들이 아침부터 많죠. 그래서 참 죄송한데 그런데 한편으론 늘 수고하심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급한 마음으로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깊은 생각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자세가 참된 예배자가 취하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라는 겁니다. 1절 후반부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세기는 영적으로 깊은 암흑시대였습니다. 모든 게 다 형식이었어요. 미사도 형식이었고 복장도 형식이었고 모든 절차가 다 형식이었어요. 그거는 말씀의 선포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교인들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교인들의 영이 죽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 중심의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야. 맨날 내려왔던 전통도 아니야.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드리긴 드리지만 막 예배를 견디고 있는 이런 예배, 때우는 식의 예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예배 안에는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첫째는 신령,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 진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든지 맨날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 예배라든지 찬양대의 찬양만 듣고 있는 예배라 이런 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내가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영성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in truth,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배,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그게 예배의 순결함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인 것.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예배에 성공을 하면 시험에 들지도 않아.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인생도 성공하는 것. 예배의 성공이 결국에는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실패는 결국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교훈인 것. 사울 왕이 예배에 실패하면서 내리막길의 인생의 길을 걸었거든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가 그 가문이 다 몰락을 한 것. 헛된 예배를 드린 것.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아주 조용한 여인이었고 또 마르다는 바쁘고 분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둘은 한 집에서 사는 자매였는데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불쑥 방문을 하셨으니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집으로 방문을 하셨으니까 부모 없이 살아가던 이 두 자매가 얼마나 그때 기뻤을까. 그런데 좋다고 표현하는 방식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둘 다 너무 다른 것. 마르다는 어떤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할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마리아는 이런 기회가 내 인생에 다시는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곁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 다시 1절 후반부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향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냐. 그래서 so be ready to hear. 말씀을 듣는 준비를 하는 것. Then you will obey the word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러 오는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라는.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쓸데없이 말만 많이 했던 중언 부언하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며 드리는 기도였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2절의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의식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니까 마치 내가 결혼식에 입장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말도 필요가 없는 것. 꼭 마음에 있는 것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대충대충 드리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것. 찬양을 하나 해도 정성을 다해서 하고 말씀을 들어도 진지하게 듣고 기도를 해도 준비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거 없고 맨날 여기까지 왔는데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만 가득 차서 그냥 투마치 말만 하고 있고 맨날 다 입만 열면 탄식하고 있다면 그게 우매자의 소리만 난다라는 것.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소원도 하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하나님께로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마음이 움직일 때 그리고 내가 소원한 것은 내가 꼭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되거든. 갑자기 욱해서 소원을 하거나 소원을 지킬 의향도 없으면서 분위기 따라서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면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ulfill your vow. 소원한 것을 지켜라. 그게 바로 예배의 열매인 겁니다. 4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5절 6절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좀 줄여야 돼. 그리고 마음을 확 하고 늘려야 돼. 철로역정의 저자가 존 번연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 prayer, it's better to have a heart without words than words without a heart. 기도할 때 말 없이 마음만 드리는 것이 마음 없이 말만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 간절히 기도하러 오는 것이 이제 참된 예배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오고 간절히 기도하러 오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내가 마음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시작이 되고 또 기도로 이어지고 말씀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이제 그 예배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거든.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의상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도 잘 가다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도 갖는 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갖는 것. 이민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컨선이 조금 있긴 있어요. 저는 복음송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아무 곡이나 막 선정해서 하진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신학이 없거나 신학이 많이 부족하거든. 가슴만 뜨거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리듬이라든지 노래가 좋으면 거기에 그냥 쉽게 빠져버립니다. 연주자들이 좋거나 인도자가 인도를 좀 잘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같이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 젊은이들이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예배에 이렇게 자유함이 있고 순박함이 있어요. Very simple minded. 이렇게 굉장히 simple hearted. 단순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 스타일이니까 막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거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boring, boring, so 지루하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친근감이 있어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버릇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두 손 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게 다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신앙도 깊고 말씀이 깊은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두 손 들고 찬양했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찬양이 끝나면 막 어수선해. 막 껌도 막 씹고 희기덕거리고 그 다음 순서에 집중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결단도 없고 그 안에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겁니다. 예배는 물론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참된 예배는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It has to be inspirational, 그리고 celebration, 막 축제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엄숙함도 있어야 돼, 진지함도 있어야 돼, 그리고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존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최고의 입당 예배를 드린 거예요. 400명의 오케스트라가 막 몇천 명이나 되는 막 찬양대원들이 동원이 되고 하여튼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 입당을 하고 나니까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경외함을 보시고 예배를 기쁘게 흠양을 하신 겁니다. 그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 내가 너희 예배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현존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체험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최상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그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배하면 다윗인데 다윗이 한 말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사랑의 마음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